오큐링크 이지피유 제품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썬더볼트를 이을 차세대 규격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지피유 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랩탑의 휴대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성능을 뽑아내야 하는 곳에서는 이지피유를 통해 무거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컨셉이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오래전부터 제품 소개도 많이 하고 데스크 셋업 영상도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오큐링크를 사용하는 이지피유 제품들이 연달아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소 낯설게 들리는 오큐링크, 이건 도대체 뭘까요? 사실 오큐링크는 2015년에 발표가 되었을 정도로 오래된 규격이에요. 포트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디스플레이 포트를 작게 줄여든 것 같은 모양인데요. 이게 최근에서야 일반 소비자용 제품들이 출시가 돼서 그렇지 꽤 오래전부터 제한된 공간 안에서 확장성이 필요했던 서버 시장에서는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큐링크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PC 조립할 때 사용하는 그 PCI 슬롯을 케이블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오큐링크 2.0에서는 4개의 PCI 4.0 레인을 사용해 연결이 가능해서 총 64Gbps의 대역폭을 갖고 있습니다. 썬더볼트4의 40Gbps와 비교해도 높죠. 하지만 대역폭만 단순하게 비교해서 오큐링크가 썬더볼트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 지위를 생각해봐도 그 비싼 썬더볼트가 이렇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썬더볼트는 유저 친화적인 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용성 측면에서 오큐링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점이 많아요. 과거에는 맥 유저를 중심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윈도우 랩탑을 구입한 대다수의 분들도 표준 규격이 된 썬더볼트 포트를 이미 사용하고 있죠. 썬더볼트 포트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같은 포트에서 같은 케이블을 통해 비디오 전송이 가능하고 데이터 전송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력 공급까지도 가능하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제가 썬더볼트 악세사리랑 케이블 리뷰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비싸다고 다 좋은 줄 아냐고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비쌀만한 이유가 많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썬더볼트 기기들은 그냥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해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줘야 하는 작업도 없어요. 그냥 악세사리를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게다가 전원이 켜져 있는 중에도 언제든지 썬더볼트 기기를 연결하고 해제하면서 사용할 수 있죠. 진짜 마법 같은 인터페이스예요. 하지만 이런 마법 같은 썬더볼트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터페이스의 기술적인 특성상 오버헤드가 존재해요. 기기를 연결하고 반응을 받고 뭐 대역폭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모든 활동마다 간접적인 프로세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성능 저하, 병목, 지연 등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인 수단이었는데 이제 썬더볼트로 사용하는 기기들의 성능이 좋아진 만큼 이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됐죠. 오큐링크는 메인보드의 PCI 슬롯을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의 악세사리를 연결하는 건 그래픽카드를 그냥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것과 동일한 셈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오큐링크의 가장 큰 장점은 오버헤드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냥 PCI 슬롯에 직결한 것과 다름없고 대역폭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론적으로 병목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썬더볼트의 장점으로 꼽았던 모든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일단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쓸 수 없습니다. PC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그래픽 카드를 막 4080에서 4090으로 바꿔서 쓸 수 없듯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결과 해제했을 때 시스템 재시작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오큐링크의 가장 불편한 점은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E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를 연결하면 전력 공급까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 하나로 세팅이 가능하지만 OQ-Link는 EGPU용 케이블 따로 그리고 전원 공급을 위해서 별도 케이블을 따로 연결해줘야 합니다. 뚜렷한 장점이 있는데도 이런 단점들 때문에 그동안 유저 친화적인 썬더볼트가 비싼 가격에도 사랑을 받아왔고 또 표준의 힘을 등에 업어서 승승장구 해왔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OQ-Link 제품들이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최근 UMPC 시장의 성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UMPC 제조 업체에서는 기존 PC와 랩탑 시장의 강자들과 정면으로 대결하기보다 새로운 폼팩터를 위한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작은 사이즈의 UMPC를 이용해서 휴대용 게임기로서의 경험은 그대로 제공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집에서는 메인 데스크탑급의 성능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작은 기기 하나만을 추가해서 메인 데스크탑급의 성능과 경험을 구현해낼 수 있다면 기존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새로운 EGPU 시장 확대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OQ-Link를 하드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부 구조의 변화나 뭐 디자인 변화도 크게 필요 없고 당장 로열티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UMPC 제조 업체에서는 승부수를 던질만 했을 겁니다. 제가 요즘 사용해보고 있는 제품은 1X GPU라는 모델인데요. AMD 라데온 RX 7600M XT를 내장한 eGPU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제품은 썬더볼트와 OQ-Link 연결 둘 다 지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OQ-Link 포트가 없는 뭐 갤럭시북이나 그램에는 그냥 썬더볼트로 연결해서 eGPU를 사용할 수 있고 OQ-Link가 있는 제품이 있다면 OQ-Link로 연결해서 최대 성능을 뽑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OQ-Link를 쓸 때는 전원 공급을 위해서 썬더볼트도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썬더볼트의 대역폭을 활용한 추가 용도로 NVMe SSD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더넷과 USB 포트 확장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서 일종의 썬더볼트 독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썬더볼트 독의 가격들이 거의 50만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해내면서 내부에 RX 7600M XT를 내장하고 있고 NVMe SSD 외장 케이스의 기능까지 하니까 사실 680달러라는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OQ-Link를 사용한 랩탑인 GPD 제품을 이용해서 간단히 파이어스트라이크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결과값을 보면서 몇 가지 재밌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RX 7600M XT 정도의 성능이라면 썬더볼트와 OQ-Link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RTX 4080, 4090 이 정도가 돼야 성능 갭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같은 그래픽을 사용하고 연결 방식만 바꿔도 21%가 넘는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썬더볼트 오버헤드 발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PTX 스코어를 보면 썬더볼트 4로 연결했을 때 OQ-Link보다 10%가 넘는 스코어 하락이 발생했는데요. 각각 3번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일관성 있게 10% 내외의 차이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 썬더볼트 오버헤드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지 않을까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썬더볼트 5 규격이 이미 발표가 됐죠. 지금 썬더볼트 4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인터페이스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썬더볼트 5가 적용된 제품과 액세서리들이 나오는 대로 테스트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올해 PC 시장에서 가장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어쨌든 소비자로서는 뭐 선택지가 많은 건 좋은 거고 또 선택지가 많으면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잘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뭐 베이스가 되는 규격 같은 이야기들도 자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